일단 부등식 a제곱 x 마이너스 a제곱 x 플러스 b의 해가 모든 실수래요. 그럼 일단 x 항을 묶어야 돼요. 그럼 x 항을 이렇게 묶고 얘를 보내버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x 될 거고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맞죠? 이 아이 해가 좀 특수한데 해가 뭐래요? 모든 실수래. 이렇게 모든 실수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. 그때는 뭐를 뭘로 만들어야 되게? x의 대수를 뭘로 만들어야 되게? 1. 뭘 1이야 1은? 1 만들면은 해가 나오죠? 0. 이걸 0으로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x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이 값이 고정되게 만들어있다고요.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0 말고는 없어요. 이게 만약 어떤 단순 숫자가 된다. 2분의 0이 되면은 이 넘기면 해가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아이가 0이 돼버리면 x에 내가 5천만 원 집어넣어도 여긴 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. 그러면은 뭐야? a제곱 마이너스 1은 일단 0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나오고 싶으면 그러면은 이게 0이라는 거는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곱하기 x는 여기 a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? 이 식이 한번 1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럼 1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건 거네. 이게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. 항상 성립하면 내가 x에 뭘 집어넣어도 부등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뭐야? 이거는 결국 뭔데? 0이잖아. x에 뭘 집어넣어도 0이잖아.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고요.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1 넘기면 b의 범위가 뭐면 되는 건 거야?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에 뭘 집어넣어도 이걸 많이 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이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럼 뭐야? 실수비 최대값을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보다 한번 작거나 같죠? 그럼 최대값은 몇인 건 거야?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.